오늘 또 우리 9시 뉴스 대신에 더 탐사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. 저희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몇 가지 국내 뉴스들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강제징용 그에 대해서 이 네. 일본에 면제부를 주는 이런 제3자 변제 네. 방식에 대해서 의외로 지금 아주 이거 역풍이 심하게 불고 네. 있죠. 윤 대통령에 네.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와중에 석동현이라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네.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 네. 서울 법대 아마 동기일 거예요. 서울 네. 법대 네. 민주평통 사무처장이라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사죄 요구를 제발 그만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. 네. 또 이 3.1절 일장기를 개항한 사람이 목사였군요. 목사라는데 이 이 사람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네.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의당이 그 아이고, 그 특자가 사라졌네요. 네. 특검법 자체의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. 네. 소식입니다. 네. 자, 하나씩 좀 보시면, 이번에 이 기자들이 뭐 몇 군데 쓰긴 썼는데,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좀 밀어붙인 측면이 있었다고 그래요. 네, 무리하게. 네. 그래서 아무도 못 말렸다. 이런 형태로. 마치 굉장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처럼 네. 저렇게 묘사를 한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. 특히 뭐 피고 기업에 참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한다.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다. 네. 우리 정부의 고위 인사가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일본 정부의 한계까지도 헤아려주는 네. 이런 배려심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외교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. 네. 그런데 그 거의 일방적으로 퍼주기 한 것을 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에서 일단 너무 어이가 네. 없고요. 네. 그리고 물론 대통령이 꼭 민심,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결단을, 민심, 당장에 이제 그 뭐 지지는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결단을 할 수는 좀 있긴 있어요. 네. 네, 그런데 윤석열 후보,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글쎄요. 이것은 당장의 지지를 그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이라기보다는 거의 마치 이 윤석열 그 대통령은 처음서부터 그 뭔가 그 일본 정부를 위한 그 4대 이 굴종 그 외교를 목표로 네. 네.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예, 이건 사실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죠. 대통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민심을 어쨌든 그 민심에 순응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민심은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라 민심은 존중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이건 민심의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게요. 네. 네. 참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절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네. 알려져 있는 석동현 검사 이 사람이 이제 민주평통에 있다 그래요. 네.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사죄와 배상의 악을 쓰는 악 쓴다는 표현이 좋은 겁니까? 네. 악 쓰는 나라는 한국뿐이다.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. 이게 대선 과정에서 이분이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책을 썼었잖아요. 네. 제가 그 책을 한번 사서 봤었거든요. 네. 어떤 내용을 실었나. 인내심이 상당하시군요. 네, 돈 아까웠는데 일단 네. 분석 좀 해보려고 샀었는데 네. 책 내용에 이렇게 가짜를 실어도 되나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네. 구속영장에 이제 허위 사실을 적는 버릇을 네. 또 검사 옷을 벗고도 네. 계속 썼다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1945년에 뭐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사실은 그 양지에서 그 대놓고 그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지 못한 이 국내 이제 이 친일파들이. 네. 친일파들이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그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스스로의 본색을 이제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때는 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 책에 허위도 적고 하나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의 사고가 때를 만난 듯 물을 만난 듯 그동안에 숨 죽여서 자기들끼리만 술 먹으면 하던 얘기들을 이제는
예, 버젓이 공식 석상에서 네. 이것을 국익을 위한 또 국가의 장래를 위한 그러니까. 미래를 위한 결단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자신감을 얻었네요. 네. 네. 자, 그 일장기를 3.1절에 일장기를 내걸어서 사실 어그로를 좀 끌었던 어떤 주민이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. 한국 사람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네. 목사였다. 네. 아, 이게 참, 대체 우리나라 목사들이 참 이번에 뭐 목사들에 대해서 넷플릭스에 네. 나온 그 다큐멘터리도 상당히 요즘 화제를 끌고 있는데 네. 목사들이 지금 도대체 네. 한국 사람이 맞는지 네. 의심스러울 이런 행동과 발언을 하더니요. 이게 다는 아니지만 꽤 있습니다. 제가 네. 그 2014년도에 개신교계 방송사에 보도팀장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네. 입사와 동시에 그 보직 수당을 까이는 일이 발생했었어요. 왜요? 이유가 제가 위안부 사건을 다루겠다고 해서 아, 그걸 보직 수당을 까버렸어요? 네. 야. 징계성으로 들어가자마자 네, 그랬던 일이 있는데 네. 이게 뭐 그 경우는 이제 뭐 이해관계 같은 것 때문에 더 그랬지만 목사들 중에 꽤 있습니다. 제가 이 목사를 좀 찾아보니까요. 네. 교단은 되게 저도 처음 보는 교단이에요. 대한유수교장로회 합동 해외총회라는 곳인데 해외총회. 네. 그러니까 보통 예장 합동 예장 통합은 많이 그렇죠. 들어보시잖아요. 네. 근데 대한민국의 장로교회가 예장으로 시작하는 장로교회가 한 300개 가까이 돼요. 그 중에 하나인데 합동 해외총회라는 곳인데 여기 교단도 좀 어떤 곳인지 네. 살펴보고 싶네요. 자, 네. 네. 자 정의당이 이제 김건희 특검을 가세를 했어요. 그래서 결국 특검이 어쨌든 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. 뭐 법사위의 네. 방해에도 불구하고. 정의당이 아마 상당한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아마 몰려들었을 것 같아요. 네. 그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상당한 이제 소극적인 태도가 정의당 내부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저런 식으로 그 주춤거리는 사이에 그 진보당이라고 하는 또 우리 또 새로운 또 이제 진보 네. 쪽에를 대변하는 이제 말 그대로 진보당이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여러 지역구를 좀 다녀봤는데 특히 민주당의 소위 수박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지역구에 이 진보당이 정말 과거에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들을 대신하고 있어요. 어하. 검찰 독재를 네. 비판하는 네. 그 상당히 선명하게. 네. 그래서 진보당이 그 약진, 그 민심을 상당히 얻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이제 정의당이 과거에 어쨌든 민주당의 그런 이제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이제 비판하는 선명 그 진보 야당으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정의당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오히려 이제 국힘당의 이제 이중대라고 하는 이제 비판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 빈 공백을 지금 새롭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번에 다녀보니까 진보당이 굉장히 그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여기서 김건희 특검 더 이상 주춤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자기네가 이제 그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제 민주당을 이제 그 견인해가는 과거의 그 역할을 이제 완전히 이제 정의당이 진보당한테 넘겨줄 수 있지 모르겠다 그런 위기감들이 이런 김건희 특검법에 발의로 이어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정의당 현수막들은 좀 없었습니까? 정의당 현수막은 솔직히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. 아, 거의 현수막은 그러지 않는군요. 거의 볼 수가 없고 민주당보다 물론 더 볼 수가 없었는데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보당은? 진보당 그 현수막이 의외로 많습니다. 아, 오히려 네. 진보당이 지금 국민의힘과 네. 힘을 겨루고 있는 듯한 현수막만 네.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그런 양상이었군요. 네.